우리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태평무라고 할 수가 있죠. 고전 무용인데 이 태평성대의 무용이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. 우리 태평무는 우리 진여량 회장님 외 단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텐데, 자 우리 그 진여량 그 지부장님께서는 무용문화재 이수사시죠. 우리 예, 살풀이 이수사신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무대. 아 예뻐요. 선녀가 내려온 것 같아요. 그래요. 인사 한번 이쁘게 하고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태평성대 우리 어진 임금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
태평성대를 의미하는 우리 고전무용 태평무라고 하죠. 이렇게 또 두 번째부터 봤습니다. 태평성대라 그러면 일단은 또 어진 임금이 좀 백성을 다스려야 되겠죠. 그리고 백성이 좀 살맛 나는 세상. 네, 요즘 공제 슬로건 있죠. 신바람 공주, 미래 공주. 네, 그렇게 신바람 나는 옛 우리 선비들의 조상들의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태평무 고전무용 맞습니다.